11월 24일 권별 성경 녹음하기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4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13장 1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13장은 지금까지 확보한 땅을 이스라엘 지파별로 분배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운데서 아직도 정복할 많은 땅이 남아있었지만 여호수아의 기력이 쇠잔하여 정복의 임무를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도 장래에 모두 이스라엘이 얻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를 도와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13장의 요단 동쪽 땅 분배에 이어 14장에서는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한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분배한 이야기를 기록에 많은 양에 할애합니다. 갈렙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헤브론의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갈렙을 강건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도 강건한 믿음을 주시고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여호수아의 기력이 쇠잔하여 정복의 임무를 계속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힘들어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이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들을 날마다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충성스러운 갈렙에게 많은 복과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충성스럽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많은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또한 힘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과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